보겠습니다. 야, 방금 전 172번 문제와 동일하지? 그렇지. 상 문제라 해서 쫄지 말고, 오케이. 지금 x 플러스 2y는 1이래. 그렇지? x 플러스 2y는 1이래. 항상 세상에 공짜로 주는 조건은 없다고 했어. 오케이. 근데 모든 실수 x, y에 대한 한 것이네. 그럼 x는 x끼리, y는 y끼리 묶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이게 둘이 곱해졌잖아. 그럼 찢을 수 있다, 없다? 없다. 그럼 한 문자를 줄여줘야 되죠. 그럼 문자를 줄일 때는 무슨 법? 대입법. 무슨 법? 대입법. 그래서 이것을 x는 1-2y. 그래서 x 대신 1-2y를 대입해야 되겠지. 그래, 안 그래? 이 시계다. 이놈 때문에. x, y 찢을 수 없으니까. 됐습니까? 그럼 차근차근 해봅시다. a. 그렇지? x 대신 1-2y. 1-2y, y 플러스 1, 꼼꼼하게, b, x 대신 뭐 든다고 우리 친구들? 1-2y, 그 다음에 플러스 1, 그렇죠? 그 다음에 c, 그 다음에 y 제곱 플러스 2는 12. 됐니 우리 친구들? 이제 차근차근 전개합시다. a, 분배법칙, 마이너스 2y의 제곱, 플러스 y, 플러스 1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지 우리 친구들? 그래 안 그래? 그냥 마이너스 2by 마이너스 2by 그다 2니까 2b가 되지 분배법칙 됐어? 여기는 분배법칙 cy의 제곱 플러스 2c는 12 드디어 x가 사라졌어 그럼 y에 대해 내림차수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? 그래 안 그래? y는 2차니까 y 2차 그렇지? y 1차. 그렇지? y가 없는 놈은 12. 오케이? 그러면 y 2차에게서 0겠지? y 1차에게서도 0이고. 상수가 얼마야? 12가 되지. 이 값은 12가 되겠죠. 항등식이니까 y에 대해서. 그럼 보자. 2차 값입니다. 그렇죠? 마이너스 2a y 제곱이죠? 마이너스 2a y 제곱. 2차 했고. 여기 2차 여기 c죠. 플러스 c y 제곱이니까. 자, 1차 해보자. 그렇지. AY지, 그렇지. AY. 오케이. 빼고, 여기, 마이너스 2B. 그렇죠? 어, Y 없네요. 나머지, 그렇지? A이고, 그렇지? A. 그 다음에 2B. 플러스 2B. 그 다음에 플러스 2C가 되겠죠, 우리 친구들. 그 다음에 2C. 됐나요? 그럼 이쁘게 적어보자.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0이고, 첫 번째 식. 그 다음에 a-2b가 a-2b가 0이고 꼼꼼하게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플러스 2c야? 맞게 했니? 어 a 연산이 맞았는가 본 거예요 2c는 12 됐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니까 이 두 개를 해서 우리 친구들 이 두 개를 b를 없애서 ac에 가는 걸로 만들자 여기도 AC 있으니까 2번과 3번을 B를 없애버려 1번에 B가 없잖아 그럼 B를 없애게 그럼 더하면 2A 플러스 2C는 12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A 더하기 C는 6이 되잖아 그래 안 돼 그럼 여기 AC에 관한 게 있죠? 마이너스 2A 플러스 C 이게 0이잖아 됐니? 그럼 빼주면 오케이 3A는 6이 되니까 됐나? 그럼 A는 2가 되겠어 됐어요, 우리 친구들. 여기 연산은 좀 아리까또 했던 것 같아. 그렇지, 우리 친구들. 오케이, A는 2. 그럼 2 집어넣자. 여기다 집어넣을까? 2. 그럼 B는 1이 되겠죠, 우리 친구들. B는 1. 됐니? B는 1이 돼. A 2으면 마이너스 4가 되고, C는 4가 되겠다. 됐어, 우리 친구들. 근데 세수의 합이네.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2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. 얼마니, 우리 친구들? 좀 어렵지. 럭키 7, 7이 되겠어. 됐니 우리 친구들? 됐어? 이 XY를 XY에 대한 상대시대 찢을 수가 없잖아. 그래 안 우리 친구들? 그럼 문자를 줄여줘야 되니까 X 대신 1-2Y 대입법 쓰란 말이야. 그럼 X라는 문자가 상큼하게 사라지니까 Y에 대한 항등시대지 Y에 대해서 내림차선 정리해서 계수 비교법을 하면 되겠어. 됐습니까? 예.